아~ 우리는 한 번 더 놔야 되니까 열받았어. 아, 참 더럽겠다 이게. 저걸 하나, 아~ 하나 넣고 싶다. 싹 잡아! 싹 잡아! 할 수 있다니까 우리! 할 수 있어! 가자! 육강으로! 이야, 야, 육강 가기 이리 힘드나? 우리 동네 마스터스 단골 출연팀 팀 7.8 이번이 진짜다! 전국구 고수들이 많이 모이는 찐 고수들의 골프 동호회입니다. 저희 동호회에서 가장 일진급의 멤버들입니다. 근데 어프로치를 할 일이 없어요. 다 오늘 시켜고요. 상대방이 질식할 정도로 가까이 붙인 어프로치. 질식 어프로치. 꼭 팔을 지켜내는 포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승리는 7.8! 팀 7.8! 화이팅! 진군의 북소리가 직지의 혼을 깨우고 청주의 자랑 직지 사랑을 전장으로 부른다. 우리 동네 마스터즈에 최적화된 그런 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드라이브가 또 굉장히 또 일품이고 아이언맨입니다. 쇼게임에서 모든 걸 이제 정리가 되니까 직지는 세계 최고! 우리는 동네 최고! 직지 사랑! 파이팅! 동그라미 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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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들 실력은 믿으니까 6강, 준결, 결승까지 가도록 서포트하겠습니다. 든든한 언니가 있어가지고 한결 마음이 편하고요, 솔직히. 동생들도 든든한 동생들 있어서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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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파이팅! 6강행 신호, 이번엔 동그라미! 2024 넥센 세인트나인 우리 동네 마스터스의 하반기 18강 네 번째 경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맞붙게 되는 세 팀은요, 멤버들이 다 유경험자들이고요. 첫 도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팀들보다 조금 전략도 남다를 것 같고 각오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동그라미 팀, 상반기 18강 탈락했던 게 이변이었어요. 예, 그런데 하반기 예선을 다시 한번 같은 멤버로 또 거쳐서 또 나오셨습니다. 아, 저희가 1등을 하고 가다가 꼴등으로 중도 탈락이라 하는 굴욕을 많이 안고, 예, 그래서 그 발판으로를 삼아서 오늘은 더 단단하게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은 경기를 6강으로 가도록 이끌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파이팅! 파이팅! 정말 각오가 대단합니다. 자, 팀 7.8. 예. 아, 여기 멤버가 계속 바뀌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또 각오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네. 저희가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네. 첫 번째 나왔었고 올해 또 나왔는데 안 됐고, 그래서 아, 동호회 그 운영진들끼리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아. 이번엔 진짜 찐 일진 멤버들을 데리고 나가보자. 오, 이번엔 찐 일진. 저희 1등, 거의 1등이에요. 세 분 다. 그래요? 거의, 예. 배달 하시는 분들. 네. 세 분을 모시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반드시 끝까지 올라가리라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팀 7.8!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동그라미 팀과 팀 7.8이 완전히 전략이 다른 게, 동그라미는 떨어져도 계속 같은 멤버를 고수하고 계시고, 팀 7.8은 될 때까지 네. 아, 조를 한번 바꿔보겠다. 네, 멤버를 맞습니다. 계속 바꿔보는 거죠? 네, 안 되면 바로 잘라요. 네. 우승할 때까지 바꿔서 계속 나오시겠대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반가운 얼굴이죠. 우리 직지사랑. 네. 오늘 가고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임정석 선수 모시고 저희 두 명이 트레이닝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일 만큼 한수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지사랑 화이팅! 오, 그래도 파이팅 넘치게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가장 관록이 돋보이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러면 세 팀이 함께할 하반기 18강 4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넥센 세인트나인 우리 동네 마스터즈에 가자! 기뻐요! 네, 오늘은 18강 4경기입니다. 동그라미 직지사랑 팀 7.8 세 개 팀이 6강 진출을 놓고 맞붙습니다.
네, 3인 혼성 9홀 변형 스트로크 방식인데요. 각 3홀마다 개인 또 2인 3인 얼터네이트 방식으로 경기가 펼쳐집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진 코스에는 힐데사임 컨트리클럽이죠. 코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략할 수가 있지만 또 그린에서 좀 잘 안 보이는 까다로운 그런 경사 때문에 선수들이 좀 고전을 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항상 이렇게 룰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어떤 팀이 가장 먼저 티샷을 하게 될까요? 직지사람 TV 선정됐군요. 첫 번째 홀 개인전으로 출발하죠. 1번홀부터 3홀까지는 각각 개인전으로 플레이가 되는데요. 첫 홀의 스타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 팀의 에이스가 보통 나오고 있는데 직지사랑팀 이효상 선수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팀 7.8은 심소연 선수, 여자 선수가 또 플레이를 하고요. 네, 같은 티에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이 작전을 잘 짜야만 좀 더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효상 선수의 첫 티샷. 굿샷! 상당히 부드럽게 티샷을 했어요. 네. 아, 좋은 위치. 잘 나왔습니다. 어우, 떨려. 멋지기. 첫 홀은 왼쪽보다는 조금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하고요. 네. 자, 그리고 동그라미의 이민규 선수인데요. 상반기에 출전했을 때는 이민규 선수가 개인전에서 티샷을 페널티 에리어에 빠뜨리고 말았거든요. 그 부담 잊어버려야죠. 아, 좋아요. 리듬 좋았어요. 네, 이번에는 완벽하게 깔끔한 샷을 보여줍니다. 나이스. 자, 티샷도 상당히 멀리 갔고 첫 홀은 조금 짧은 홀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버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살짝 따라간다. 좀 열려있는 것 같아요. 심소연 선수가 유일하게 첫 홀에서 여자 선수로 출전을 하는데 상당히 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 홀도 티샷을 꽤 멀리 보내놔야 부담이 없는데 이건 예상치 못한 미스가 나왔습니다. 첫 홀에서 티샷 페널티 에리어로 들어가고 맙니다. 상당히 넓어 보이지만 오른쪽은 이렇게 범면이 있고 왼쪽엔 횡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첫 홀에 긴장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당겨지는 샷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165 정도 나오지 않나? 171인데 뒷바람이네? 160에서 165 정도로 보고 쳐. 자, 첫 홀부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팀 7.8인데요. 뒷바람이 불고 있지만 거리가 좀 남아있어요. 이번엔 또 오른쪽 미스예요. 괜찮아. 첫 홀에 또 잘 쳐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또 티샷 미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참 어렵게 플레이가 됩니다. 직지사랑의 이효상 선수. 굿샷.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온. 이렇게 티샷을 잘 쳐놓으면 굉장히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자 선수들에게는 이 거리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 홀이죠. 네. 자, 그리고 동그라미의 임규 선수는 70m밖에 남지 않았어요. 샷! 굉장히 부드러운 스윙을 갖고 있어요. 네. 나이스! 괜찮아. 좋다. 안 돼. 나이스. 잘했어. 조금 컸는데 괜찮아. 나이스. 버디 잡을 때 버디 잡고. 워크업에서 라이 많이 없는 거 알죠? 동그라미 팀은 상반기에도 출전했었는데 1등으로 잘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뒤집혔거든요. 절치부심하고 오늘 나왔을 테고요. 팀 7.8 심소연 선수 리커버리 잘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 샷인데 이러면 첫 홀부터 네. 타수를 좀 많이 잃겠는데요. 심소연 선수가 각종 여자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도 할 만큼 아주 실력파 선수인데 네. 첫 홀에 정말 그 경기가 안 풀리네요. 민석 물컵 주위에 좀 있을 것 같지 않아? 응? 물컵 주위에 바람도 좀 불고 이제 한 컵 정도만 볼 건데 한 컵? 더 봐? 지금 나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지?
거리지 뭐 거리. 아, 이 거리도 굉장히 또 길고 처음 플레이하는 첫 홀에서는 이 긴 거리에서 퍼팅의 그 거리 맞추기 참 어렵거든요. 꽤나 먼 거리의 보기 퍼트입니다. 나이스. 가서 마크 해주고. 나이가 아예 안 먹네. 내리막도 많이 안, 없습니다. 내리막 말, 의지 생각 많이 하지 마. 내리막도 많이 안 보여, 맞지? 편지 보고 싶어. 동그라미의 이민규 선수입니다. 버디 팟. 와, 크다. 크다. 나이스 버디. 와! 나이스. 버디 너무 완벽했습니다. 조금 땡기다.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점. 나이스파. 어, 잘했다. 잘했어.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동그라미. 잘했어. 그리고 직지사랑의 이효상입니다. 역시 버디 시도. 됐다. 자, 됐다를 외쳤는데 마지막에 꺾이네요. 나이스파. 동그라미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과감하게 퍼팅을 했는데 끝에서 살짝 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홀 앞에서의 브레이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심소현. 네, 더블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동그라미와 직지사랑 두 팀은 파, 팀 7.8은 2타를 이뤘습니다. 두 번째 홀은 파3 홀이죠. 내리막 짧은 파3 홀인데요. 이 홀은 여자 선수들이 많이 플레이를 하는 홀이기도 합니다. 내리막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거리를 잘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 홀은 뉴어리스트에게 핸드 샤워기가 주어지는 이벤트 홀이기도 합니다. 직지사랑의 임정숙 선수 티샷. 굿샷! 굿샷, 굿샷. 거리는 비슷하게 맞췄는데 방향이 조금 많이 멀어졌습니다. 핀 포지션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공략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샷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공 바로 쓴다. 김혜영 선수도, 아이고. 와, 괜찮아. 비슷한 위치. 공을 맞출 뻔했어요. 자, 두 선수가 사이좋게 오른쪽으로 갖다 놨고요. 마지막으로 팀 7.8의 최동훈 선수입니다. 좋아. 좋다. 가까이 붙이기 참 좋은 기회인데. 나이스! 아, 약간 오른쪽이에요.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 바람이 많이 부네. 거대하고 싶다. 내가 내 거 아시 아홉 개 붙여. 저 거리는 붙여야 돼. 그래, 붙여야 돼. 버틸 거야. 지금 두 개가 붙어 있고 하나가 저쪽 거야. 형님 거. 어, 형 니어 먹었어. 그러네.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방향에 따라서 틀리겠다. 그래도 오빠가 가까울 것 같아. 네, 이게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그린 위에 올라가서 보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먼저 동그라미의 김혜영 선수 버디펏입니다. 약할 것 나이스! 약하 됐다! 게리놀! 과감한 퍼트인데 약간 짧았죠? 굿! 김혜영 선수가 구력이 17년인데 네. 베스트 스코어가 6언더라고 합니다. 아, 진짜 네. 대단한 거예요. 직지사랑의 임종숙 선수 버디펏. 자, 비슷한 위치이기 됐다. 때문에 더 편안하게 됐다. 공략할 수 있어요. 더 가. 조금만 더. 아, 역시 비슷하게 멈추네요. 임정숙 선수 역시 대회 우승 경험도 있는 선수고요. 팀 7.8의 최동훈 선수.
팀 7.8은 앞서서 두 타를 잃었기 때문에 버디가 꼭 필요합니다. 좋아. 롤이 좋은데 아 역시 또 짧습니다. 나이스. 지나간 팀이 아무도 없었어요. 확실히 첫 홀에서 좀 실수가 나온 팀들은 계속적으로 좀 부담되는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이스! 남친의 쇼파트가 이렇게 떨려. 사실 유독 이번 대회에서 아주 짧은 거리에서의 퍼팅에서 실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선수들 더 많이 긴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이스! 팀 7.8도 8을 기록했고요. 나이스. 아, 나이스. 동그라미도 8을 기록합니다. 세 팀 모두 8을 기록하는 두 번째 홀이었습니다. 하수처는 계속 두 타치입니다. 네, 리얼을 기록한 최동환 선수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아니, 뭐 리얼을 한 거는 즐거운데 1홀에서 저희가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이게 즐거움이 반감이 된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나머지 네 홀에서 열심히 따라가서 좀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리얼리스트를 계기로 앞으로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홀. 이제 개인전의 마지막 홀입니다. 이 홀은요, 장타자들이 나와서 이글과 버디를 노릴 수 있는 홀이기도 합니다. 일단 티샷을 잘 보내게 된다면 짧은 클럽으로 충분히 투혼 공략이 가능한 홀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까지 투혼에 성공한 팀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 홀은 이글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성공하게 되면 공인구 5더즈를 제공합니다. 직지사랑 김병영 선수 그샷! 나이스! 자, 각 팀들의 장타자들이 이번 괜찮아. 홀에서 이제 나섰는데 어떤 팀이 가장 멀리 티샷을 보낼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의 김민석. 굿샷! 네, 깔끔하게 들어갔죠? 이 홀은 딱 들었을 때부터 선수들이 버디 아니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는 홀이에요. 네, 꼭 한 타를 줄여야 하는 홀이고 특히나 팀 7.8에는 더더군다나 버디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 임종환 선수의 티샷 볼까요? 굿샷! 독특하게 스윙을 잘했습니다. 세 팀 다 모두 다 페어웨이를 지켰네요. 그리고 세 팀 모두 투혼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 리어 상품이야? 리어 상품. 이거 뭐야? 선풍기야? 리어. 내가 탈 걸 오빠가 탄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네가 가져가. 선풍기냐고. 바람이 어디로 나? 아니야, 이거 샤워기야. 오, 선풍기가 아니야. 이게 샤워기야. 야, 웨이브도 있고. 방송 안 봤니? 샤워기잖아. 이걸로 가서 깨끗이 씻어. 알았어. 나그라고 깨끗이 씻을게. 자, 일단 세컨샷 거리는 동그라미 팀이 핀과 가장 가까이 남아있는 위치고요. 먼저 직지사랑의 김병현 선수입니다. 182m이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어요. 오른쪽 많이 미스해요. 괜찮아. 오, 괜찮아. 괜찮아. 지금 경사면에 잔디가 굉장히 많이 자라있기 때문에 잘 내려오질 않아요. 팀 7.8, 임종환 선수의 세컨샷. 넘어가. 파5홀에서는 벙커는 꼭 피해야 되거든요. 아, 게다가 지금 발자국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좀 오빠가 클 것 같아서 다 안 쳤지? 뒷땅이 맞아. 동그라미의 김민석 선수 볼까요? 140m 짧은 거리가 남아 있어요. 자, 샷. 자, 오른쪽으로 갔다. 와, 와, 좋은 이글 찬스를 맞이합니다. 괜찮아. 감사합니다. 방수 치잖아. 방수 치잖아. 저기서 박수 쳐줬어. 네. 어차피 형님, 우리 끄마 하면 돼. 그래. 한 개 까고 갑시다. 작전대로 되고 있어 지금. 네, 이렇게 되면 출발이 상당히 산뜻해지는 동그라미입니다.
아, 직지사랑 어려운 위치인데요. 지금 잔디의 저항 때문에 강하게 임팩을 했는데 볼립 좀 바로 맞았고요. 또 조명 있는 기둥까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팀 7.8 임종환 선수도 발자국에 있는 벙커예요. 됐어. 내리막 경사도 있었기 때문에 또 볼이 더 오른쪽으로 많이 갔고요. 역시 벙커에서는 이 거리 조절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실수를 해도 벙커를 피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짧은 파5인데도 이렇게 스코어를 줄이는 게 어렵습니다. 잘 친 것 같다. 잘 쳤다. 잘했어. 잘했어. 최고 잘 쳤다. 직지사랑은 4온을 했고요. 팀 7.8 버디 트라이입니다. 아, 좋아 보이는데요. 아쉽네요. 아깝다. 나이스. 아, 이거 빼줘. 조금 약해. 빼줄게. 먼저 하실 거예요. 마무리해. 홀아웃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슬라이스 브레이크였는데 그래도 거리는 잘 맞추었습니다. 됐어. 네, 타수를 줄이진 못했습니다만 바로 마무리. 잘했어. 아, 조금만 셌으면 들어가는 건데. 맞아. 정말 잘했다. 잘했어. 그리고 이글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동그라미입니다. 과감하게 퍼팅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지금 그린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과감하게 칠 필요가 있어요. 이글 퍼트는 무조건 지나가야죠. 이건 좀 너무 아쉽죠. 네, 아, 이글 퍼트를 이렇게 짧게 치면 심리적으로도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아쉬운데 본인은 더 좀 화가 날 거예요. 직지사랑의 김병영 선수 파펫. 꼭 넣어야 하는 퍼트. 가자! 월을 외면합니다. 개인전에서의 마지막 3번 홀이잖아요. 네. 버디를 공략을 했을 텐데 보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선수는 애매한 거리의 버디 퍼트인데 들어갑니다. 나이스! 네. 감사합니다. 아, 2홀에서 버디. 네. 본인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아이, 다행이에요. 동그라미는 한타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직지사랑 보기 펏.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것도 지금 브레이크 있었네요. 네. 네, 동그라미가 원 언더파로 2위와 2타차 선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홀부터 6번 홀까지 3개 홀은 2인 얼터너이트 방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핀전이 시작되는 셈인데요. 어떤 오더를 보여주느냐도 함께 관전 포인트를 지켜봐 주시죠. 4번 홀입니다. 네, 내리막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페어웨이가 넓어 보이긴 한데 사실 약간 티그라운드에서 실수가 또 많이 나오는 홀이기도 합니다. 샷. 블라인드성 볼이라서 떨어지는 지점이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내리막으로 되어 있고 볼이 떨어지는 곳이 티그라운드에서 보이질 않기 때문에 아드롭게 플레이가 되는데 와. 그런데도 두 팀 여성 선수들이 티샷을 했고 정말 잘 쳤습니다. 그리고 직지사랑의 김병영 선수 세 팀 중에서 유일하게 남자 선수가 티샷을 했습니다. 버텨줘. 잘했어. 한 버텨줘. 50 남았어, 50. 오케이. 아이씨, 오늘 뒤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려. 아, 이게 속 들어가 있어갖고. 아, 자, 아이언을 칠까. 짧아도 아이언을 칠게 낫다. 걸음 놓지 마세요. 나는 물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버디 한번 해보는데 우리는 파. 프린치가 백핀이네. 뒤로 아까 백핀이었어. 백핀이네. 우리는 파자. 오버하지 않게 쳐요. 네. 여자분이 나만큼 치네. 아, 많이 갔다. 엄청 많이 갔다 오빠. 엄청 갔다니까. 엄청 갔어. 훅 바람.
동그라미에 김민석 선수 120m 거리 남아있습니다. 내리막 경사에서의 두 번째 샷. 잘 들어갔다. 됐어. 나이스. 나이스. 됐어. 캐리. 좋아요. 나이스. 됐어. 피치 슬퍼. 아, 피치는 달래지. 어. 그러니까. 오니까 달려야 될 거 같아요. 이 홀도 세컨지점이 좀 짧게 남는 편인데 그린 주변이 터져 있어서 그런지 또 이렇게 미스 샷도 많이 나요. 나이스! 좀 크다. 크니? 넘어갔니? 어, 좀 컸어. 아, 괜찮아. 자, 그리고 직지사랑 임정숙 선수에 남아있는 거리는 78m. 아이고! 아, 지금은 상하체의 이 타이밍이 전혀 맞질 않았네요. 당겨졌어요. 걸렸어, 걸렸어. 가장 짧은 거리가 남아있었는데, 유일하게 온그린에 실패합니다. 아, 헤더 팍 해버렸네. 와, 버디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선두를 향해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 우리가 일단은 저희 팀이 오면서 작전을 많이 세웠어요. 첫 돌파, 두 번째 파, 3번 홀은 무조건 버디를 잡고 가자. 저희 계획대로 가고 있지만 전반기 때도 똑같이 1등을 가다가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을 저희가 이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모티브를 삼아서 자만하지 않고 그래도 지킬 거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요번은 이 하반기만큼은 꼭 6강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에서요 최고의 잘 치시는 분들이 함께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파이팅! 직지사랑입니다. 세 번째 샷이에요. 김병영 선수에게 이번 홀 결과가 달려있습니다. 됐다. 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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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잘했네요. 아, 감각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쇼게임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짧게 또 빠르게 템포로 이렇게 치는데 감각이 상당히 좋아요. 네. 자, 그리고 동그라미의 김혜영 선수. 퍼트를 또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자, 하나 더 떨어지나요? 아끼 때 피니시, 바로 피니시 아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가까이 붙여놓고 파를 기록하는 동그라미. 계속해서 언더파를 유지합니다. 확실히 오늘 동그라미 선수들의 퍼팅을 보게 되면 이 직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대로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소현 선수의 버디팟. 자, 팀 7.8도 하나 줄였으면 좋겠는데. 됐다. 아, 안 들어가네요. 왼쪽이 없었어. 없었어. 없어, 없어. 나이스. 일단 팔을 기록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파. 직지사랑 파를 기록하네요. 자, 여기서도 세 팀 모두 파를 기록하면서 타수차는 그대로입니다. 5번 홀 다시 파3 홀입니다. 네, 140m의 비교적 짧은 거리의 파3 홀인데요. 이 홀에서 좀 그 오른쪽으로 가는 샷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거리를 좀 잘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핀을 지나가면 좋진 않아요. 샤! 훅바람이 왼쪽 들어와요. 핀 우측에. 와, 크다. 아, 바로 지나가 버리네. 괜찮아. 핀의 오른쪽. 살짝 뒷바람이 있었다. 아, 문제없어요, 저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팀 7.8의 최동훈 선수. 핀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또 왼쪽으로 당겨지는 샷들이 나옵니다. 네. 넘어갔지. 아니, 오, 이거 그래, 많이 그래, 컸는데요. 거기 앞에요. 거리가 맞아야 되겠다. 직지사랑 이효상 선수. 아, 두껍다. 괜찮아, 괜찮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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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 됐어.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나 저렇게 너무 붙일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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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붙이면 되잖아.
저걸 하나 듣고 싶다. 이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서 많이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넣고 싶다. 헌터 내리막 없어. 바로 볼 거야. 내리막 절대 안 봐요, 여기서. 나 22m짜리 넣어봤는데 저거 한 28m 되지. 될 것 같아. 넣을 수 있어? 어. 할 수 있어. 오늘은 워밍업이라 생각하고. 데리고 있어, 승부보자. 길에서. 아, 또 기대를 해보는군요. 그렇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확실히 고수들은 좀 이렇게 실수를 좀 많이 생각 안 하고 이 미래에 대한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만큼 멘탈이 또 중요하니까요. 자, 30m 가까운 거리인데 퍼터 잡지 않고 웨지로 공략합니다. 네, 좋아. 잘 뛰었고요. 좋아. 자, 어? 여기서 휘어야죠. 쇼. 깜깜. 네. 잘했어. 워낙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프린지라도 굴리질 않고 좀 띄우는 어프로치를 시도를 맞아. 했습니다. 누나 느낌대로 해버려. 동그라미의 김희영 선수는 퍼터겠죠. 프린지에서의 버디 퍼신데 짧아요. 네. 괜찮아, 괜찮아. 보이는 경사하고 선수가 쳤을 때의 느낌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리막을 좀 의식했던 것 같은데 거의 내리막이 타지 않았어요. 5컵? 오케이. 4컵이나 더. 오케이. 이 골프장이 힐데사이미에 캐디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정말 이 캐디 분들이 알려주는 이 경사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자, 왼쪽으로 거리 잘 맞췄습니다. 아, 왜 내리막에 갔더라 헤매게. 조금 더 아까부터 지나가야지. 아, 지나가면 딱 들어가는 건데. 그린에서 얼만큼 경사를 잘 읽고 또 보이지 않는 경사를 또 누군가 잘 얘기를 해준다.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게 또 이제 팀별로 캐디 겸 감독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좀 조언을 많이 해주겠죠. 네. 아, 이게 지나가네요. 이렇게 되면 팀 7.8도 힘들어져요. 타수를 하나 더 잃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안쪽만 보여. 역시 티샷에서 좀 실수가 나온 것이 또 바로 보기로 연결이 됐고요. 이민규 선수. 자, 쉽지 않은 파퍼신데 네. 이것도 홀 앞에서의 경사 충분히 잘 읽질 못했어요. 네. 사실 이 감독 겸 캐디가 있잖아요. 예. 이 경사를 얘기해줘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잘못 알려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자, 동그라미도 타수를 잃으면서 2번파가 됐고요. 직지사랑 아주 가까운 거리. 네. 유일하게 팔을 기록하는 직지사랑입니다. 팀이 치가 참 까다로웠어요. 자, 이렇게 되면 1위와 2위가 한 타 차로 좁혀집니다.